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폐배터리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 폐배터리 관련 업종을 살펴보자라고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장을 막 하면서 관심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가 약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네, 폐배터리 이제 성장성만 놓고 보면 뭐 워낙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한 것 같고요. 뭐 이제 시작이라고도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그런 폐배터리 산업이 그런 얘기도 이제 저도 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좀몇 가지 이유가 10월 들어서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 하고, 그래서 네, 뽑았다는 거 말씀드릴 텐데요. 뭘까요?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싼 건데, 전기차 배터리 그런 산업의 수요를 보면은 비싸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폐배터리 활용해서 추출해서 쓰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난 정부가 리튬 비축량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일치 수준으로 이제 3년간 있었다는 것도 이제 이번 주에 좀 알려졌고, 또 이제 최근 미국에서 이제 대중 수출 강력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래, 너희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휘토류 니네 군사 그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 휘토류 수출 뭐 금지한다, 제재한다, 뭐 이런 네, 소식이 얘기 있었잖아요.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또 이제 소재 쪽의 중요성을 재부각시켜주는 그런 뉴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관련돼서 이제 어제부터 좀 리튬 관련주들이 뭐 종목 이슈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나라들은 이제 리튬을 포함해서 이제 핵심 광물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내 정부도 뭐 캐나다나 호주나 뭐 칠레 등 협력을 맺거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뭐냐면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리튬 매장량 세계 1위가 이제 칠레인데, 그 칠레와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이번 주에 체결했다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그 칠레라고 하면은 이제 중남미 대표 이제 우방국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FTA. 친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상황인데, 그 칠레 광물공사가 추진 중인 리튬 공기업 후보 기관으로 이제 국내 기업에 호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시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칠레와 관련돼서 좀 좋은 뉴스 소식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이번 주에도 좀 폐배터리 소재, 리튬, 핵심 광물 관련돼서 좀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한 주였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폐배터리를 선정을 했고요.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종목들은 뭘까요? 한번 좀 제가 오기 전에도 흐름을 좀 봤었지만 다른 종목을 좀 보면요. 최근에 대기업들이 좀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 기업 중에서도 최근에 진출을 한 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DIC 오늘도만 12.75% 상승하고 있는데, DIC가 이제 1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에코프로, 지아이텍, 성일하이텍, 뭐 세비캠 등이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차트 관련돼서 흐름을 한세 종목 정도 봐보도록 할 텐데요. 단연 폐배터리 하면은 역시나 성일하이텍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오늘 뭐 2%밖에 뭐 상승이 크진 않지만, 흐름을 보면은 오늘 3일째 상승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좀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또 3일째 상승일 때는 좀 쉬어가거나 좀 상승 탄력이 좀 주춤할 수도 있기도 한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23일에서 26일 날 이때 이제 개파락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14만 원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하면서 14만 원을 좀 지키는 게 단기적으로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 세비캠인데, 세비캠. 세비캠도 오늘이 이제 3일째 상승인데 양봉인데 이제 음봉 나오고 있고요.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이세개 이평선이 지금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수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평선이 수렴하면은 그게 에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네네. 시그널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세비캠도 보면은 여기 16일이랑 그러니까 19일 날 장대 음봉을 보였는데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의 향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장대 음봉의 센터 가운데 가격을 그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약 한 13만 9천 원, 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역시나 세비캠도 14만 원 전후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물량 소화를 하면서도 14만 원 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에코프로 오늘 6% 상승하는데 지금 1, 2, 3, 4, 5, 6. 6일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21선 위까지 올라온 모습에서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어깨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지금 여기 한 또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과의 좀 괴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쉬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13만 원 선만 좀 지킨다면은 또 뭐 괜찮으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들을 한번 자세하게 다 봤는데 그러면은 뭐 어쨌든 에코프로를 최선호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사님. 자세하게 한번 설명 마지막으로 해 주실까요? 네. 에코프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에코프로 전일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어센드 엘리먼츠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배터리 재활용 협력 MOU 체결을 한 그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활용 원료를 이제 공급받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료를 받아서 뭐 니켈, 코발트, 리튬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BM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구조라는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하면은 비상장사들,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참 높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세 개 회사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리튬과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부터 리사이클링 공장을 가동해서 올해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회수해서 전구체를 제작하는 것을 그저께 12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원료를 회수해서 전구체를 제작하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어서 이제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국내에서 처음인 만큼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지도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은 조금 전에 뭐 분석을 해드렸고 뭐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 가격은 뭐 13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도 가격은 14만 5천 원, 손실 가격은 12만 4천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잘 한번 살펴보자. 자회사들의 좋은 이 퍼포먼스들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에코프로를 최선호주로 주셨으니까요.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